네. 모세군을 보니까 너무 기적의 노래를 들은 것 같고, 너무 힘이 나는 것 같아요. 저희도 희망을 갖고, 네,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애프터 스쿨에 유일한. 애프터 스쿨에 유일 알아요? 네. 우와. 목소리 듣고 지금, 예. 네. 그냥 목소리 듣고 다 기획하는 거예요? 네. 유이 누나는 많이 TV에서 네. 그 연속극 드라마에 나왔었잖아요. 네. 그런 거 때문에 목소리 듣고. 와, 진짜? 유이, 유이함을 좋아해요? 네, 사랑해요. 반쪽이에요. 반쪽. 오세야. 네. 이렇게 자신의 목소리만 듣고 이렇게 또 기억해주고 그리고 고마워요, 앱스컬 유이 누나 그러니까. 너무 감사해가지고 너무 우리 유이 누나가 지금 막 울음을 찾지 못하고 계속 울고 있어요.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휴대폰 있잖아요. 그걸 듣고 몇 번인지 다 맞춘대요 그냥 귀에. 오늘 다이어를 한번 해볼까요? 유이 형 나와서 유이 형 오늘 또 눈물을 지금 펑펑 흘리고 있는데. 준비됐으면 저한테 말해주세요, 유이. 네. 그러면 하나 하고 또 둘, 두 개 누를 거예요. 네. 떨려. 자. 5, 4. 맞아요. 예. 그러면 어렵게 한 세 자리 가봅시다, 세 자리. 세 자리 갑니다, 세 자리. 4, 7, 0. 우와. 모세야, 네 자리 한번 가볼까? 네. 유이 형 전화번호 끝자리. 저희 형. 보세요, 너 많이 잘하는구나. 잘하게요. 자, 그럼 내 자리 한번 가봅시다. 자, 갑니다. 예. 5494. 제 휴대폰 앞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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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인 누나 휴대폰 앞자리가 5494래요. 네. 이제 뒷자리 말면 되는 거예요. 네. 자 이제 그러니까 숫자에 달려 있는 그 문장이 있잖아요. 그걸 맞춥니다. 여기 보면 안 돼요. 다들 보세요는. 몰라요. 네. 자 그럼 이제 이거 안 보여드리니까 이렇게 살짝 보여주세요 앞으로. 문자로 이걸 한번 찍어볼게요. 문자로 들어가셔야 돼요. 자, 소리 잘 들리게. 사랑. 오,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맞아요? 제가 그냥 그러면 우리 막내 한번 나오세요. 예. 네. 이 양 한 거 세 글자 먹어. 세 글자 가볼까요? 예, 또 네. 스타, 어렵다. 이게 기적의 무대니까. 자 갑니다. 세 글자. 으흠. 스타킹. 디귿 리을이 있고 이걸 다 기억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넘어가는 것까지 기억하는 거예요. 획이 바뀌는 것까지. 어머니 사실상 모세는 귀로 보는 거네, 그죠? 네, 소리로 보는 거죠. 네, 네. 이야, 이게 아무리 절대 음감이라고 할지라도 단어를 이렇게 정확히 맞춰낸다는 것 또한 이게 음악인으로서도 어떻게 적용하고 싶습니까? 너무 부러워요. 저는 제가요. 제가 절대 음감이 없거든요. 저는 지금 저 모세군을 보면서 귀가 너무나 밝은데 정말 정말 그 잘려나가지 않았던 그 90%의 뇌가 있었다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너무 많이 남게 하는 그런 아이네요, 정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극복해내고 그렇죠. 예, 그것 또한 예. 그만큼 이제 지휘자님께서는 정말 그 천재적인 요소가 원체 월등하다 보니까 네. 어떤 더 어떤 그랬더라면이라는 어떤 또 아쉬움이 남지만 100%의 뇌를 가졌으면 정말 얼만큼 대단한 천재였을까라는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면 어머님한테 그 모세만을 위한 특별한 교육법이 있나요? 그러니까 학원을 보낸다든지. 아니요 전혀 없고요. 네. 그냥 계속 들려주는 것밖에 없어요. 음악을 계속 모세한테 네, 들려주고 네. 좀 알려주세요. 그냥 기억이 좋은 것 같아요. 그냥 똑같이 그냥 네. 음악을 좋아하니까 음악을 그냥 계속 반복적으로 들려준 것밖에 없는데도 네. 불구하고 혼자서 이렇게 무럭무럭 네.
계속해서 아직도 끝이 어디인지 모르고 성장해 나가고 있는 겁니까? 네, 저도 모르죠. 어디까지.